4강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했던 거 복습하고 할게요. 지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각은 딱딱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암석의 분류 기준, 뭘 기준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었죠? 한번 살펴볼까요?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 뭐라고요? 네, 화성암입니다.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 퇴적암입니다. 원래 있던 암석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했죠? 성질이 변했어요. 변성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암석의 생성 과정에 따라서 분류 기준으로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이렇게 나눈 겁니다. 오늘은 이세 가지 중에서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 네, 바로 이 화성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 화성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암석 화강암과 현무암입니다. 이거 화강암 먼저 볼게요. 색깔이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네, 색깔이 밝아요. 그러면 현무암은요? 색깔이 밝아요? 어두워요? 네, 현무암은요? 반대로 어둡습니다. 다시 화강암을 한번 볼게요. 화강암은요? 이 결정의 크기가 좀 보이나요? 이 알갱이 검정색 알갱이, 흰색 알갱이, 이 알갱이들 크기가 커서 보이죠? 그래서 결정의 크기가 크다, 작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현무암의 이 결정의 크기가 눈으로 좀 보이나요? 흰색 알갱이, 검정색 알갱이, 뭐 색깔을 떠나서 이 암석을 이루고 있는 광물들이 크기가 보이나요?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이죠? 아주 작아요. 현무암은요, 결정의 크기가 작다가 되겠네요. 이렇게 같은 화성암이지만 특징이 서로 다릅니다. 자, 이거는 바로 조각상입니다. 러시모산, 네,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의 미국의 4명의 위대한 대통령 조각상. 네. 이 러시모어 국립기념공원에 있는데요.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시어도어 루즈벨트, 그리고 에이브럼 링컨. 이렇게 4명의 위대한 대통령을 조각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돌멩이를 보면 밝아요? 어두워요? 밝죠? 이거 바로 화강암입니다. 이것도 볼게요. 이거 보면은 밝아요? 어두워요? 밝죠? 그리고 결정의 크기가 큰가요? 작은가요? 결정이 크기가 좀 보이나요? 자, 이렇게 흰색 알갱이, 검정색 알갱이, 맨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편하죠? 화성암 중에서 뭐에 해당한다? 화강암에 해당한다. 이것도 화강암입니다. 들 가면 이런 거 많이 볼수 있거든요. 먼저 이 오른쪽 밑에 볼까요? 아주 검정색, 아주 어두운 돌멩이가 있죠? 네, 암석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 구멍도 송송송 뚫려 있어요. 결정의 크기, 결정이 맨눈으로 관찰되나요? 너무 작아서 관찰이 안 되죠? 다 검정색으로 보이죠? 현무암입니다. 구멍이 없는 것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막 기둥 모양으로 있는 거, 제주도, 그냥 경주 이런 데 가면 볼수 있습니다. 바로 화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이 굳어져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암석이다? 화성암이다. 그 중에서도 이거는 현무암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밑숫가루를 하나 탔어요. 밑숫가루가 이건 흰색이고 하나는 녹색이죠. 이건 왜 흰색입니까? 흰색 재료를 사용했겠죠. 이거는 왜 녹색입니까? 뭐 녹차를 넣었거나 초록색 콩을 넣었거나 뭐 초록색 재료를 사용했겠죠. 이 돌멩이, 이 암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석의 색깔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냐? 암석을 이루고 있는 이 알갱이들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암석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 바로 광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광물의 종류에 따라서 바로 암석의 색깔이 결정되는 거예요. 화강암은 밝은 색이죠? 화강암을 이루는 광물들은요, 밝은 광물이 맞나요? 어두운 광물이 맞나요? 아, 화강암을 이루는 광물은 밝은색 광물이 많구나. 현무암을 이루고 있는 광물은 어두운색 광물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학교 처음 왔을 때 이런 모습이죠. 왼쪽입니까? 여러분은? 아니, 오른쪽 모습입니까? 네, 왼쪽이죠, 처음에는. 내숭도 부리고, 친구한테 말도 잘안 걸고, 선생님한테도 말도 잘안 걸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이렇게 혼자 있어요, 혼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친구들이 생기죠. 그러다 친구들이 더 많이 생기죠? 친구들이 더 많이 생겨요. 보통 이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이 모인다. 맞습니까? 네, 돌멩이가 만들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암석이 만들어질 때도요, 마그마가 굳잖아요? 마그마가 굳는데 빨리 굳어버려. 그러면은 친한 애들끼리 못 모입니다. 그럼 천천히 굳어요. 천천히 굳으면 친한 애들끼리 모여요. 흰색 애들끼리 모이고, 검정색 애들끼리 모이고, 흰색 애들끼리 모이고, 검정색 애들끼리 모이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천천히 식으면 어떻게 된다? 광물의 크기가 눈에 보이더라. 광물이 크게 보이더라. 광물의 크기가 커집니다. 볼게요. 화강암. 화강암은요, 광물이 맨눈으로 관찰이 되죠. 검정색 알갱이, 흰색 알갱이.
방문의 결정이 크기가 큰 겁니다. 이렇게 클 수 있는 건 천천히 식었기 때문일까요? 빨리 식었기 때문일까요? 천천히 식었기 때문에 이리끼리 모여서 결정의 크기가 클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현무암 볼게요. 결정의 알갱이들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다 하나 같죠? 현무암은요, 빨리 식었기 때문에 결정이 비슷한 종류들끼리 서로 모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정이 작습니다. 이 마그마가 어디에 있나요? 이 땅속 깊이 마그마가 여기 있습니다. 땅속 깊은 데는요,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엄청 뜨겁습니다. 엄청 뜨거우니까 여기서 마그마가 천천히 식을까요? 빨리 식을까요? 엄청 뜨거운 땅속에서는요, 마그마가 녹아있죠? 여기서 만약 식는다, 지하 깊은 곳에서 식는다, 그러면 천천히 식게 됩니다. 천천히 식으니까 마그마가 어떻게 된다고요? 결정이 비슷한 애들끼리 서로 모인다고 했죠? 흰색도 모이고 검정색도 모이고 광물들끼리 모여요. 결정의 크기가 큽니다. 깊은 바다를 뭐라고 합니까? 심해죠. 심심해 아니고요.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죠? 이것은 심성암입니다. 화성암 중에서는요, 이 심성암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반대로 지표 부근에서 식었습니다. 지표 부근 굉장히 차갑겠죠? 빨리 식어버립니다. 지표 부근에서 빨리 식으면요, 끼리끼리 모여요, 뭐 못 모여요? 광물들끼리 끼리끼리 못 모이죠? 그 결정의 크기가 작아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화산암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화성암,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이런 암석 중에서는요, 화산암도 있고 심성암도 있습니다. 화산암에서 대표적인 암석은 현무암, 유문암 이런 거예요. 현무암 우리가 알고 있죠? 현무암을 볼게요. 알갱이 보이나요? 결정의 크기가 작죠? 아, 결정의 크기가 작다는 것은 빨리 식은 거예요? 천천히 식은 거예요. 빨리 식었으니까 끼리끼리 못 모인 거죠. 결정의 크기가 작다. 아, 빨리 식었구나. 그럼 지하 깊은 곳에서 식었겠습니까? 지표 부근에서 식었겠습니까? 아, 지표 부근에서 빨리 식었기 때문에 이런 암석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암석 뭔데요? 결정의 크기가 작은 암석. 바로 현무암은요, 화산암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깊은 곳, 깊을 심자, 심성암은요, 바로 이런 화강암이 있습니다. 화강암 알갱이 볼까요? 알갱이. 이 결정의 크기가 크죠? 그 말은 바로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정의 크기가 커질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건 반려암이나 화강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현무암 이렇게 생겼고요. 유문암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반려암 이렇게 생겼고요. 화강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현무암이나 유문암, 이 결정의 크기들이 맨눈으로 관찰됩니까? 아니죠. 결정의 크기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이거는 빨리 식었기 때문이죠. 바로 화산암입니다. 현무암은 되게 어둡고요. 유문암은 굉장히 밝은 편입니다. 심성암은요, 지금 알갱이가 워낙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얘도 알갱이 굉장히 커요. 결정이 크요. 굉장히 크거든요. 바로 반려암과 화강암은요, 결정의 크기가 크죠. 그건 천천히 식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지하 깊은 곳에서. 이걸 바로 심성암이라고 합니다. 외워버릴게요. 화산암은 현무암이 있고 빨리 식었기 때문에 결정의 크기가 작다.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식어서 천천히 식을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의 크기가 크다. 이런 것은 화강암이 있더라. 암석의 색을 결정하는 게 있었죠.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 뭐라고 했죠?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는 광물입니다. 네, 광물의 종류에 따라서 암석의 색이 결정되는 겁니다. 어두운 광물이 많으면 어둡게 되는 거고 밝은 광물이 많으면 밝은 암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암석의 광물의 결정 크기를 어떻게 결정하는 거죠? 네, 식는 속도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됩니다. 천천히 식으면 결정이 커지고 빨리 식으면 결정이 작아지는 거죠. 자, 맞춰볼게요. 화성암에는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화산암, 네, 바로 지표 부근에서 식은 겁니다. 지표 부근에서 마그마가 식으니까 당연히 빨리 식겠죠. 결정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식으니까 비슷한 종류의 광물끼리 모일 수가 없죠. 결정의 크기는 작다. 이런 암석, 현무암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심성암은 굉장히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었다고 했죠.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천천히 식는다. 천천히 식으니까 비슷한 광물들끼리 서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죠. 결정의 크기는 그래서 크다. 이런 암석 뭐가 있습니까? 바로 화강암이 있었네요. 이렇게 결정의 크기는요, 냉각 속도, 천천히 식냐 빨리 식냐, 이게 바로 결정해주는 거죠. 심성암은 마그마가 깊은 곳에서 식었으니까 천천히 식는다. 그렇기 때문에 광물 결정의 크기가 크다. 이런 것은 바로 화강암이 있다.